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출국 전후 단식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송,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등 정치 현안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류 변화는 없다고만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입장 그대로라는 겁니다. 야당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30개국 이상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에 집중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당장 현지 시각 18일 미국 뉴욕 도착 직후부터 체코 등과의 연쇄 양자회담이 이어집니다. 최고위급 외교의 향연장인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북한 핵 공격 시 한미가 정권 종말에 이르는 대응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유엔 차원 제재는 쉽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 여론 설득과 한미, 한미일 차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거듭 밝히는 등 중국과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